여러분들 쌀 한 톨도 남기지 마세요. 너 맨날 남기잖아, 뭐 갑자기. 안 남겼어! 왜 그래! 싸우지 마세요. 방송 중이에요, 방송 중이에요. 갑자기!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놀려네. 얘들아, 싸우지 마. 나의 방송 중이잖아. 생방이니까 다르구나? 무슨 소리야, 안 남겼어! 아, 지금 뭐, 농담이에요, 아. 장난이야. 네. 장난입니다. 장난이. 죽여놓고. 네. 우리가 또 셋이 다 같이 가는 건 처음이네요. 그러게. 와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네.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?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? 그러게. 머리 하신 것 같은데. 아니, 젊어져야지 늙어지면 돼요? 젊어야 좋지. 머리 잘려. 머리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? 머리 자르셨어. 뭐야 누구야? 할아버지 빠져서 안 와. 할아버지 어디 갔어? 한명 어디 갔어? 저기 찬성이 저기 팬미팅 갔대. 아, 팬미팅. 내일 온대. 오늘 안 와? 야, 이거. 야,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오늘 돈 벌러 있어? 갔어요, 돈 벌러. 돈 벌어야지. 뭐야, 이거? 그때 뭐야? 그 쌀인가? 다 이게 공해져 있어서 뭔지 모르겠네. 이거 그때 우리 적인가 보다. 그러니까 우리. 그 쌀 그건 것 같아. 이제 우리 그거 배송해줘야 되는구나. 되잖아. 그때 맞아, 포장만 했으니까. 100개 다 나갔잖아, 우리. 언니, 제 친구는 방송 보면서 쌀을 5개나 시켰대요. 5개나? 네. 야. 어머니, 아버지도 드리고 동생도 준다고. 너무 신기하다, 이게 진짜로 간다는 게. 태영아, 이제 오전 일 다 했지, 우리? 예. 이제 쉬면 돼? 쉬자. 예, 옆 동네에. 예, 옆 동네에. 응. 이제. 그 옆 동네에 연근 저기 밭이 있거든요. 연근 밭? 원래 다들 연근 드셔보셨죠? 안 먹어봤어요. 안 드셔봤어요? 안 먹어요. 그럼 오늘 드셔보시죠. 무슨 소리야.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연근 싸우는 애들 제일 싫어했어. 그럼. 오늘은 거기 가서 오전에는 그거 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리고 나는 우리 뭐지 할머니 댁이 네. 그 연밭이 유명한 데가 있어. 연죽방 그 있단 말이야. 근데 엄청 깊어가지고 난 못 들어가. 그 연뿌리가 엄청 길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 거기를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뭐 들으면은 그러니까 연근이 뭐냐면은 연의 뿌리잖아. 연꽃이 있던 연못에 들어가는 거잖아. 그렇죠. 연꽃이 있던 연못에 들어가는 거잖아. 그렇죠. 어? 아 연근의 꽃이 연꽃이야. 뿌리가. 우리 수영복 입었네. 아니야? 수영복 입었네. 아니야? 우리 수영복 입고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게 완전 진흙이야. 뻘이야, 뻘. 누가 발목을 막 잡는 것 같아. 와, 야, 나도 맞아. 잠깐만. 야,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진짜 뻘이다. 알았어. 야, 사람 죽어. 사람 죽는다. 언니, 저기 산봐요. 진짜 가을하죠. 그 색깔이 이렇게 이런 다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을 여행 가면서 보면 되게 낭만 있거든. 네. 냄새나 나지 뭐. 태영아, 너 연근 해봤어? 아니 저도 오늘 처음이야. 예. 연근이 무슨 맛이에요? 저 아직 연근을 안 먹어봤어요. 야, 연근? 원래 간장에 끓여 먹자. 그치. 뭔 맛인가? 튀김. 맞다. 우리 어렸을 때 언니 생각나요? 그 미술 시간에 연근 잘라가지고. 맞아, 도장 찍는 거. 연근 도장? 추억이다. 잠깐만요. 조심. 되게 조그맣잖아요. 이거는 버리시면 됩니다. 버리면 내년에 또 나와요. 아 이걸 여기다 버리면? 그냥 버려. 아 여기다 아무 생각하지 마. 그냥 버리면 돼. 네. 다시 난다는 거죠? 네, 이거 내년에 또 나와요. 와. 다 버리는 거예요? 네. 무슨 왜 안 나와? 안 불어주면 여기 이런 건 되잖아, 이런 거. 아이고. 잘한 거예요? 이거 네. 저 처음에 캘 때 네. 이렇게 캐지도 못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우리 20만 원 벌었다. 20만 원. 야, 힘들어요? 힘들어? 힘들죠. 저희 농벤저스거든요. 근데 당황해서 그래요, 그치? 언니 우리 당황한 거야. 언니 우리 푸마씨
후바지 농밴드스라고 혹시 들어오셨어요? 아직 소문이 안 났나 봐요, 언니. 안 나길 다행이다. 야, 나면은 여기저기서 망고도 하지. 지금까지 했던 푸맛이 일 떠나서 모든 노사이를 포함한 역대급이었어요, 진짜. 괜찮네, 언니. 아파요? 언니 생각을 다른 데로 하세요, 언니. 가운데. 좋아요, 안 아파요, 안 아파요. 괜찮아요. 아파요, 괜찮아요. 괜찮다, 아프지 않다, 괜찮다, 아무렇지 않다. 아파. 괜찮다, 괜찮다. 아팠어요? 예. 두 개만 더 할게요. 어, 괜찮아요, 괜찮아. 다 맞았네. 다 맞았다, 다 맞았다. 다 맞았다. 어, 다 했다, 다 했다, 됐어요. 다 했다. 어, 다 했다. 누나 지금 우는 거야? 그거 보고 많이. 아, 진짜 힘들었어. 어, 말할 힘이 없어. 아, 약간 역대급이야. 완전 아니, 아니, 역대급이 아니고 넘버원이야. 이게 지금은 최고난이도. 어, 추수, 뭐, 비닐밭, 아, 땅콩, 아무것도 아니야, 이거. 우리 그래도 나름 농밴졌었는데.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자. 아닌 것 같아. 오늘 해보고 느꼈어. 옛날에 우리 막 그 방역차 언니 알죠? 소독차. 으막 따라갔다. 멍멍이 안녕. 오늘은 안 짖네. 어이구, 어이구. 짖네. 얘 짖으려다가 봐. 짖어, 짖어. 꽃도 다 시들었다, 이제. 어. 얘네들도 겨울 준비하나 봐. 겨울이야, 겨울. 겨울. 어, 뭐야, 이거 아니, 혹시. 브루케이지. 미나리! 오, 미나리 삼겹살? 아,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. 미나리 삼겹살. 얘기만 들었지?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있고. 어, 이거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? 응? 아, 앉아요. 네네. 예전부터 하윤이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미나리 삼겹살 진짜 맛있다고. 죄송스럽고 고마웠죠. 바로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아니, 무슨 일이야, 이게. 잘 됐네, 맥주. 야, 맥주 농사로 잘 됐다, 야. 또 하면, 네. 어, 맥주 하나. 맛있어. 이거 진짜 안 좋은, 콩 먹으니까 좋네.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, 좋아요. 끓는 거 해야 될 때. 진짜 너 상추 잘 먹는다. 배추 잘 먹는다. 고기도 없이. 나 배불러. 아, 진짜 너 상추 잘 먹는다. 배추 잘 먹는다. 고기도 없이. 나 배불러. 완전 달아요. 이래서 벌레들이 먹었구나. 맛있어서. 그럼. 응? 아까 근데 솔직히 우습긴 웃었거든. 근데 나 빠진 거. 근데 너무 크게 못 웃겠더라고. 진짜 아파 보였어. 그래서. 나도 너무 웃겼는데. 잠깐만. 오! 괜찮아? 농밴저스 소문내지 말고 이제 조용히 살자. 진짜 까불다가 코대기 당했어 오늘. 코대기 당했지. 바보 분장이네.